안 빠질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나는 다이어트를 계속해도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먹어서 다이어트가 안 되는구나라고 했는데 사실 주비스하고 다시 희망을 찾은 거죠. 주비스 하기 전에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체중 감량이 되기보다는 두통이 심했고 그게 막 더해지니까 구토 증상까지 있고 막 그랬었어요. 네. 주비스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두통이 사라진 거,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된 것 같아요.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일단은 되게 신뢰가 갔고 제 몸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갱년기 그리고 40대 이후에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해보자 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주비스에서는 새끼를 꼬박 섭취하는데 정말 살이 빠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기계관리 받고 새끼 식사하고 하면서 제일 많이 개선된 거는 셀룰라이트가 정말 사라졌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그게. 나이가 이제 저희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비스 덕분에 제가 살이 찌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고 살이 빠지는 몸으로 변화시켜주는데 그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니까 누구한테든 그거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